19페이지 이제 동산 물권의 변동이 나오는데요. 일단 개설, 그다음에 권리자로부터 취득인데 부동산은 등기받으면 권리를 취득하고요. 동산은 점유를 이전받으면 인도받으면 권리를 먼저 취득하게 되는데 넘겨보시면 4번 해가지고 인도의 종류가 나와요. 이거 용어 종류입니다. 진짜 주는 거는 뭐죠? 1. 현실의 인도. 그 다음에 간이인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받을 사람 인도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입니다.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이 이 카메라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써보니까 좋대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팔아라 해가지고 빌려준 카메라를 갑이 을에게 팔기로 했거든요. 그럼 소유권을 넘겨주려면 인도해줘야 되니까 대받아서 줄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받을 사람이 이미 뭐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제부터 그 카메라는 네 거다라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간이 인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점유 계정은 이런 겁니다.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팔래요. 근데 갑이 안 판다는 거죠. 왜안 파냐? 그랬더니 야, 뭐좀 있으면 꽃 피고 한창 카메라 쓸 일이 많은데 내가 왜 파느냐라고 하길래 을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한테 팔면 내가 너한테 두달 동안 빌려줄게라고 했더니 갑이 좋대요. 팔았으니까 인도하고 빌렸으니까 돌려받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너한테 팔았지만 두 달간 빌린 거라는 계약을 하게 되면 갑이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죠? 점유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 양도 이런 겁니다. 갑이 카메라 주인인데 병에게 빌려준 상태거든요. 근데 을에게 팔았어요. 근데 갑이 좀 싸가지가 있고 친절하면 병한테 받아다가 주겠죠. 그럼 뭐가 돼요? 현실의 인도인데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서 받아 그런단 말이죠. 실제로 을은 카메라를 받은 게 아니라 병한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넘겨받은 거죠? 반환 청구권을 넘겨받은 거죠. 이렇게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뭐만 넘겨주더라도요, 반환 청구권만 넘겨주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죠? 반환 청구권 양도죠. 그러니까 특징을 기억하시면 돼요. 간인도는 뭐죠? 받을 사람,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이고요. 점유 계정은 뭔가요?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기로 하는 인도 방법이 뭐죠? 점유 계정이고요.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뭐죠?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하는 인도가 뭐죠? 반환 청구권의 양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해서 뭐가 나오냐면 선의 취득이 나와요. 자, 일단 선의 취득 시험이 잘 나오는데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보호받지는 못해요. 이에 반해서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데 이게 뭐죠? 선의취득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는 말은 동산의 점유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보호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적어보면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선의 취득인 거고요. 이러한 공신의 원칙, 선의 취득은 왜 인정되는 거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게 선의 취득을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입니다. 자,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데 이게 뭐죠? 선의 취득이고 뭐하기 위한 제도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카메라, 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을에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이 이 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만 빌린 카메라 직관이죠. 무권리자인데 을이 직권도 아니면서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럼 병을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양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병은 우리가 뭐라그러죠? 양수인이 되겠죠. 그리고 을이 병에게 인도를 해줘서 병이 점유를 취득했고요. 이 병의 점유가 만약에 선의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이라면 비록 을이 무권리자인데도 불구하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선의 취득이 됩니다. 법조문 읽어볼게요. 249조입니다. 평온, 평화스럽다는 얘기고요. 공연, 공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화스럽고 공개적으로 동산을 양수한 자가 누구죠? 병이죠. 선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을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뭐합니까? 취득한다. 좀 감 잡히시죠? 의 나와 있고 인정 이유는 공신의 원칙이고 민법 규정 보시고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바로 뭐죠? 2번 선의 취득의 요건으로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살을 붙이면 돼요. 자, 선의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카메라와 같은 동산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뭐에 대해서만요?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해요. 다시 말하면 부동산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선의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동산 중에서 자동차나 선박 중장비처럼 등기, 등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동산은 선의 취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동산은 점유에 관한 뭐죠? 공신의 원칙이니까요. 끝이고요. 이게 뭐죠? 목적물에 관한 요건이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1.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선의 취득할 수 없다. 2번 금전은 아예 선의 취득 대상이 되지 않고요. 우측에 3번 수목의 집단 부동산이죠. 입도가 뭐예요? 서 있는 벼예요. 서 있는 벼니까 뭐죠? 농작물이죠. 부동산이고 무효리 과실도 뭐죠? 부동산이죠. 따라서 뭐 할 수 없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없다. 나머지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2번 양도인에 관한 요건이죠. 양도인은 반드시 점유하고 있지만 뭐 해야 돼요? 무권리자이어야 한다. 끝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양수인에 관한 요건에서 양수인은 인도받아서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여기서 인도 방법 중에서 뭐는 안 되냐면 점유 개정은 안 된다. 실제로 아까 인도의 개념을 공부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선의 취득하기 위한 인도 방법으로서는 뭐는 안 됩니까? 점유 개정은 안 되기 때문에 점유 개정 방법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뭐 할 수 없어요? 선의 취득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양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를 취득하고 선의 평온 공용 무과실인데 요 세 가지는 추정이 돼요. 따라서 병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뭘 해야 되냐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거래 행위죠. 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반드시 매매와 같은 거래가 존재해야 됩니다. 뭐가 존재해야 되죠? 거래가. 거래가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뭐죠?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니까요. 따라서 증여받은 경우에도 선의취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지 유상인 거래일 필요는 없잖아요. 따라서 무상인 거래인 증여받은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선의취득할 수 있는데 상속받은 사람은 뭐 할 수 없겠어요? 선의취득할 수가 없겠죠. 왜요? 상속은 뭐가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니까요. 근데 마지막 이 거래는 아무런 흠이 없는 뭐여야 되냐면 유효한 거래여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거래 자체가 이미 취소할 수 있는 거라면 굳이 그 안전을 보호할 필요 없어요?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야 하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선의취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의취득 효과인데 병이 선의취득하는 권리는 소유권과 뭐죠? 질권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징이에요. 제가 지금 시작할 때 빌린 카메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훔쳐서 팔아먹었어요. 뭐죠? 도품인 거죠. 아니면 갑이 잊어버린 것을 주워서 팔아먹었어요. 유실물인 거죠. 일단 도품 유실물이라 하더라도 병의 요건을 갖춘다면 소유권,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다만 뭐가 달라지냐면 갑은 병에게 2년 내에는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병이 소유권을 가지면 선의취득하면 반환 청구할 수가 없지만 그 물건이 뭐인 경우에는요?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죠?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유의하실 것은 넘기셔가 406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요 도품 유실물이라는 이유로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가 변상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을이 그 물건을 구입한 곳이 믿을 만한 곳이었어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 공개, 시장, 경매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때는 대가를 변상해야 하지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도품 유실물이라는 이유로 병에게 반환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대가 변상할 필요가 없지만 병이 물건을 구입한 것이 공개, 시장이나 경매,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뭘 해야 됩니까? 대가 변상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온 건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을이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인데 노트북 상인인데 갑의 노트북을 훔쳐다가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훔쳤으니까 뭐죠? 도품이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2년 내에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병은 누구한테 샀냐면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으로부터 샀죠? 다시 말하면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으므로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가 변상을 해야 된다. 여기 한번 최근에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제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소멸해가지고 408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혼동이 나옵니다. 혼동도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또 간단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둘 중에 쓸모없는 것,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혼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돈을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중복해서 뭘 갖게 됐냐면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굳이 이 전세권을 중복해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예외 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 권리가 있더라도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때는 뭐 되지 않겠어요? 소멸되지 않을 텐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던 경우죠. 자, 원래는 전세권을 가진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전세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세권이 소멸되면 누가요?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니까요.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런 상태면 경매가 되면 전세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저당권자가 받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전세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이 된다면 갑은 뭐죠? 큰 코를 다칩니다. 왜냐하면 얘가 2순위에서 1순위로 뭐가 돼요? 순위가 승진되기 때문에 경매가 되면 을이 돈을 다 가져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전세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점유권, 광업권과 같은 권리는 권리의 성질상 뭐 되지 않냐면 혼동되지 않는다는 거 따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점유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점유권도 있고요. 무엇도 있는 거예요? 소유권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점유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문제 가지고 연습을 하면 되는데 한번 연습해 볼까요? 414페이지 오시면 7번 문제가 있어요. 414페이지 7번입니다.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그럼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는 뭐죠? 저당권이죠.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중복해서 뭘 갖게 됐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굳이 뭘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토지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이에요. 그럼 보자고요. 지금 A가 1번 저당권이 있고 B가 2번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A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면 이 A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왜요?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니까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요. 동의하시죠? 근데 만약에 B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B 저당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돼요. 왜요? 얘보다 뭐가 없어요? 후순위가 없으니까. 얘보다 후순위도 없고 얘가 뭐가 설정된 것도 아니니까요. 따라서 2번 B가 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2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죠. 왜요? B보다 뭐가 없어요? 후순위 권리가 없으니까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고 답은 그래서 뭐죠? 2번인 거죠.
3번 갑토지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이에 저당권이죠.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지상권 이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는데 이게 한 사람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뭘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저당권을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맞는 점이죠. 4번 갑토지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런 얘기죠.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는 뭐예요? 지상권인데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는데 계속 보시면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을 때 지상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소멸되는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 5번입니다. 지역권자가 승역지의 소유권 뭐 당연한 겁니다. 지역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토지에 뭘 갖게 됐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는 얘기고요. 그럼 지역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므로 지역권은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 별표 두시고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문제 풀어본 이유가 혼동에 관한 내용을 다 담고 있으니까 한번 연습하는 용도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15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냐면 점유권이 나오죠. 일단 점유제도 하단에 점유권의 의의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점유의 개념까지 나오는데 일단 점유가 뭐예요? 점유권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인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본권하고 뭐죠? 구별하셔야 된다. 그럼 이런 얘기죠.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데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돈 주고 샀거든요. 그러면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정당화 시켜준 이유는 뭐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쳤다라면 그래도 뭐는 있는 거죠? 점유권은 있고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417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점유의 종류에 가지고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나오는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점유를 하고 있으면요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됩니다. 첫째,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점이 추정이 되고요. 두 번째, 선의 이미 추정이 되고 세 번째, 평온함이 추정이 되고 네 번째, 공연함이 추정이 돼요. 조심할 것은 점유하고 있더라도 추정이 안 되는 게 있는데 뭐죠? 무과실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선의 취득하기 위해서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인데 이 세 가지는 결국 뭐예요? 추정을 받으니까 점유자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무과실에 대해서는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뭐라 그러냐면 자주점유라고 하고요.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뭐라 그러냐면 타주점유라고 하고요. 선의 반대말은 뭐죠? 악이고 평온함의 반대말은 폭력이고 공연하다는 말은 공개적인 말이니까 반대는 뭐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이 은밀이고요. 무과실의 반대말은 뭐죠? 유과실입니다. 교재는 이제 뭐부터 나오냐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부터 나오죠. 일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을 우리가 자주점유라고 하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뭐죠? 타주점유인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판단하는 구별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고요. 임대차, 사용대차인 경우에는 빌린 것이니까 뭐죠? 타조 점유가 되고요. 여기서 중요하십니다. 요 매매가 무효래도 자주 점유입니다. 또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라도 뭐죠? 자주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매매가 무효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가지려고 그런 거잖아요. 따라서 뭐가 있는 거죠?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거죠. 매도인 게 아니라 남의 물건이에요. 타인 소유물이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왜 남의 물건을 샀겠습니까? 가지려고. 따라서 타인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매매면 뭐가 되는 거죠? 자주 점유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판례는 무효래도 자주고 타인 소유물의 자주인데 무효임을 알면서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고 타주 점유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알면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효, 매매가 무효다. 자주. 매매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럼 뭐예요? 타주.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물이다. 자주.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하면 뭐가 돼요? 타주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정리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418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가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좌측에 다섯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 하자 없는 점유고요. 우측에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되냐면 하자 있는 점유가 되는데 문제는 하자 있는 점유도 점유권이 있다는 점이죠. 점유권이라는 것은 훔쳤든 뺏었든 샀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니까 하자 있는 점유자에게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다는 거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 우측에 민법의 추정 규정이 나와 있죠. 이 추정 규정은 좀 별표 두시기 좀 귀엽게 두시는데 첫째 지금 말씀드린 거죠.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하면 뭐죠?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편 해가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요 시점에서 점유자가 소유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됐어요. 열심히 재판해가지고 싸웠지만 패소 판결을 받으면 점유자는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되는데 패소 판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타주 점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하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로 봐요? 타주로 봐요. 그러면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 뭐가 생겼습니까? 인도해 줄 의무가 생겼으니까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가 되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소제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뭐가 되냐면 악의가 됩니다. 그래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하고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이 다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소제기 시.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패소 판결 확정 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점유의 관념화가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므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은 일치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고요. 불일치되는 경우는 우리가 점유의 관념하라고 합니다.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점유 보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누구냐면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예요. 교재 보시면은 의가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의. 점유 보조자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가사상이란 말 속에서 가정부나 파출부를 떠오르면 되고요. 영업상이란 말 속에서 점원이나 알바상을 떠오르면 되고 왜 이들은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점유권이 없냐면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다 이런 의미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억할 것은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어요.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또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죠? 점유자다. 근데 점유보조자는 뭐가 없습니까? 점유권이 없다.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보조자는 뭐가 될 수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20페이지에 성립요건은 의미가 없고 하단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부 사이 부부는 점유 보조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뭐가 아닙니까? 지시 명령 관계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부부가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는 말은 부부는 모두 뭐란 얘기예요? 점유자란 얘기니까 처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것은 뭐예요? 정당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의 기간은 의미가 없고 세 번째 자기 물건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 보조자가 될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유권은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따라서 만약에 자신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고 있다면 뭐가 되는 거죠? 점유 보조자가 된다. 그래서 교재에 내가 나와 있죠. 엄마가 돌베개 아이에게 딸에게 장난감을 선물해 주면 그 장난감이 명백히 누구 거예요? 딸 거이긴 하지만 그 장난감은 엄마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죠. 효과는 뭐죠? 여기 적어 놓은 거죠. 그럼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죠. 이 정도만, 그죠?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간접점유죠. 자, 간접점유는 뭐냐면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냐면 간접점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점유자란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 우리가 뭐죠? 간접점유자라고 하고요. 간접점유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군 거죠? 임대인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물건을 세를 줬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자신의 물건을 뭐 하지 않아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 사람에게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뭐가 되는 거죠? 간접점유자가 되는 거고요.
내용은 점유보조자 반대입니다.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에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소유권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또 점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간접점유자도 점유자는 얘기니까 뭐가 될 수 있냐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고 직간접을 뭐죠? 불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기능 및 이유 나오고 넘겨보시면 성립요건이 복잡하게 나와있는데 의미 없고 423페이지 오시면 간접점이 효력해가지고 1.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1. 점유권자다. 그 다음에 2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점유보호청구권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거든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한번 생각해보자. 갑이 소유하는 자신의 물건을요, 을에게 임대를 했어요. 현재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인 을이 살고 있으니까 을은 당연히 뭐예요? 점유자겠죠. 왜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근데 갑도 임대인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이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간접 점유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을을 보통 그냥 점유자 이러기도 하고요. 각각 구별하기 위해서 직접 점유자라고도 써요.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의 물건에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을에게도 점유권이 있으므로 두 사람의 점유권이 뭐 될 수 있냐면 충돌될 수 있어요. 누구의 점유권이 더 우월한가? 누구의 점유권이 더 센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이 더 셉니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누구에게는요? 을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차인 을이 퇴근하고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집주인이 술 먹고 자빠져 굴러다닌다면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갑에게 나가들 곳을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지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간접점유자에게 점유권이 있고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다는 말은 결국 을에게는 행사하지 못하고 누구한테만요?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을이 살해될 요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상태라면 간접점유자인 갑에게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으니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나가라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냐면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의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우측에 자 423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2번에서 점유보호청구권입니다.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직접 점유자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에게요?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요. 직접 점유자 그 물건을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이를 원하지 아니한 때에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돌려주라고요?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의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상속인의 점유가 나오는데 요겁니다. 요거. 무슨 말이냐면 상속인도 사실상 지배를 안 하면서 뭘 갖게 되냐면
점유권을 갖게 돼요. 왜요? 점유권도 상속이 되니까요. 다시 말하면 점유권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이미 돌아가셨는데 서울에 계시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순간 대전에 있는 저에게 뭐가요? 점유권이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저는 저희 아버지 물건에 대해서 뭘 안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속은 점유권도 승계시킴으로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됩니까? 점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설명드릴 거 없어요. 읽어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426페이지 오시면 점의 효력이 나오죠. 1번 점의 추정적 효력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고 32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3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권리의 적법 추정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27페이지 메뉴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여기서 메모할 게 있는데 요 권리는 할 때 요 권리를 동글뱅이 쳐서 밖으로 뽑아가지고요. 소유권 이렇게 좀 메모하세요.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된 거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뭐죠? 추정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꼬질의 안경은 저인간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안경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뭐임을 추정받는 거예요? 소유자임을 추정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규정 안 내용은 뭐냐면 이 규정은 동산에만 적용되는 거다.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 건물 5층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누구가 이 인간이 이 빌딩 주인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에 한다. 그러면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로 추정받습니까?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을 추정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나누는데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